없을 거야. 딸들과 나란히 잠을 청할 때면 꿈처럼 떠오르는 지난 시절. 진짜 그렇게 자요. 아이고 그때가 좋죠. 어렸을 때가. 지금 다 늙었으니까 이제 죽을 때만 더라고. 그래도 저기 두들 힘들으면 두들 빨리빨리 크거라 그러고 그랬더니 그게 안 좋더라고요. 그때가 좋았어. 지나고 보면 요를 하나 더 끌어. 싫어. 지나고 보면 다 좋은 시절. 오늘을 그렇게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다. 아침 일찍 아버지와 함께 선착장에 다녀온 혜빈 씨. 배편으로 물건을 배달시켰다. 여기 이제 동네 분들하고 엄마 혼자 계시니까 또 동네 분들하고 좀 나눠 드시라고. 깨질까 봐 다른 거 넣는 새 있구나. 비빔밥 발라 그랬어? 엄마. 네. 회의할 때 음료수를 하나 가져갈게. 응. 마을에가 지금 여기 회의하는 거 가져가고. 소박 보기하고. 저기. 이게 몰라 콜라네? 콜라 사 이게 콜라하고 이 소박 고기하고 그렇게 갖고 와. 아니 그리고 또 아니 안 갈래. 그래 하나 더 싫어. 손주 팔 떨어질까봐 자전거를 끌고 나오신 할머니. 그럼 저 어떻게? 우리 할머니 왜 이렇게 빨라? 왜 널로 생겨? 할머니 널로 생기는데? 자전거만 타고 사는데 여기 여기라 드네야. 어디? 여기 여기. 굴러 들어가? 네, 드네가.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방. 부녀회관에 짐을 내린다. 오며 가며 하나씩 꺼내 드시라고 냉장고를 채우는 형제. 누이집 자식들이 이렇게 기특한 짓을 했는가. 한마디씩 하실 터. 은근슬쩍 할머니의 길을 살려드린다. 언제 끝나? 그날 오후.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인데 이때만 되면 제일 바빠지는 할머니. 이거요? 아고고 조개 얼른 가고 대와요. 대와 사다 얼른 가. 쟤네도 주려고 얼려놨던 거 바빠서 못 해줘서 가지고 가서. 그런데 혜빈 씨는 다시 무대 의상 차립니다. 엄마가 정년을 이따 없다가 정년 입고 가라. 가 아빠 먼저 출발해. 아빠 얼른 가 힘들잖아. 얼른 가요 여보. 얼른 가서 아빠 먼저 가봐. 출발해. 여보 먼저 가. 학교 내야 가자. 나는 3분이면 뛰어가. 지금 나가면 늦진 않은데. 늑장 부리다가 배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달리게 하면 달리게. 달리게요. 엄마. 백선 아니야? 저 배를 놓치면 오늘은 못 나간다. 다행히 시간 안에 꼬린. 서운하죠. 이제 가면 울지. 울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야지. 사는 게 팍팍할 때 하나씩 꺼내 먹는 달달한 추억. 할머니의 사랑을 꽉 채워간다. I will cry, I will fly to be with you.